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제 제어하는 것들을 좀 가르쳤죠. 그런데 이것을 이어서 저희가 이제 DOC 파일들을 제어하는 사례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엑셀과 그 DOC 파일들을 조합을 해서 문서 자동화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채널이 보통 이제 보안과 관련된 뭐 보안 프로젝트 채널이지만은 이렇게 문서 자동화나 그런 것들이 IT 보안 업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워두시면은 후에 여러분들이 보고서 작성할 때도 아,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난 뒤에 문서 자동화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방향들을 좀 익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DOC 파일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한번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더더 나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파이썬 DOCX라고 하는 것들을 설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PIP 인스톨,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DOCX. 이게 맞을 겁니다. 지금 저도 많이 헷갈려요.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여러분들이 설치를 미리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임포트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DOCX 파일 모듈을 이제 다큐멘트라고 하는 정보로 가져올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체를 하나 생성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다큐멘트 정보들을 가져올 때 이렇게 다큐멘트 함수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test.docx 파일들을 가져올 건데, 요것은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놓은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것을 test.docx 파일들을 이렇게 작성을 우선 해두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파이썬을 왜 배워냐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을 그냥 이렇게 붙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가져올 것들은 뭐냐면은 처음 배울 것은 이 문장들이 대체 이제 몇 번째, 얘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 쪽에서 판단을 할때 이런 텍스트 위치 정보들이 이게 이제 인덱스로 찾으면은 이제 0번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들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과 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보통 많이 가져오거나 이제 판다스로 해가지고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건데, 요 DOCX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정보들, 금방 얘기했더니 그런 정보들을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정보들을 수정한다거나 추가한다거나 테이블이나 이미지들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보들을 가져올 때도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은 파라그래프 정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 DOC점에 위에 가져왔던 객체에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서 요 정보들을 가져와요. 그럼 이 안에는 이제 텍스트 정보들이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것을 이제 하나씩 가져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파라그랩스 얘로 했고요. 여기 스펠링 클릭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enumerate,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올 겁니다. 요거는 s를 빼도록 할게요. 자,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정보들을 여기에서 enumerate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인덱스 정보하고 요 안에 있는 정보들, 예, 객체 안에 있던 요 정보들을 가져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텍스트 정보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냥 가져오면 이제 오브젝트 정보들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f에서 우리가 항상 출력할 때 인덱스 정보이기 때문에 몇 번째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선언했던 것을 텍스트 정보들을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지금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이 가져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 쉽게 위해서 1번째, 2번째 이렇게 붙인 것이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0, 1, 2, 뭐 이렇게 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을 한글로 된 것들을 가져오시면은 예, 깔끔하게 가져온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하나씩 떼가지고, 이게 우리가 17번째, 이게 10 인덱스로 이제 16이죠. 요 정보들을 떼가지고 다른 DOC 파일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을 이제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이라고 이름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타겟 파라그래피 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인덱스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OC의 파라미터 정보에서 몇 번째를 가져올 것이냐,
뭐 이제 인덱스 값으로 이제 2라고 하면은 세 번째 정도죠. 세 번째니까 요 정보죠. 쉬운 학습 곡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보들을 가져오고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가져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파일을 이제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체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파일에다가 저희가 애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애드는 파라그래프 이렇게 자동 생성이 잘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여기 있는 가져왔던 정보들을 붙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사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엑셀 파일 저장하듯이 세이브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DOC 파일로 저희가 만들 겁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우선은 출력을 하고요. DOC 파일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원하는 값들을 텍스트 형식, 텍스트 저장되어 있는, 아마 오브젝트 안에 텍스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것을 add, paragraphs를 이용해서 저희가 가져온다, 붙인다. 이렇게 새로운 파일로 저장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터를 해서 새로운 문서가 생성이 완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새롭게 이제 생성이 되는지, 또 우리가 원하는 그 문장들이 제대로 이제 들어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실행을 해도록 할 것이고, 새로운 문서가 완료가 됐다고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New DOC, New DOC. 그래서 DOC 파일들 보시면은 이렇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익스텐션 확장자 비주얼 스튜디오 확장자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생성했던 그 DOC 파일들을 여시면은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까요? 자, 여시면은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문장들만 이렇게 떼가지고 다른 걸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요것을 이제 응용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DOC 파일에서 가져온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엑셀 파일로 나는 옮겨가지고 뭔가 저장을 해서 자동화를 다른 형태로 자동화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겠죠. 아니면 거꾸로 이제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DOC 파일로 가져와서 자동으로 생성하는 이런 과정들도 여러분들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DOC 파일들을 제어하는 간단한 것들을 만들었고요. 요것을 또 활용법들은 뒤에서 또 다루도록 할게요.